안녕하세요. 해화당 동백선녀입니다. 오늘은 2023년 1월 중에 연애운 들어있는 띠를 말씀드릴게요. 모든 사람들이 애정운이 있기를 바랄 건데요. 몇 분만 알려드릴게요. 29세 의뢰생 돼지띠. 이분들은 계속 연인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계속 연애를 해왔던 그런 분들은 결혼까지 갈 운세가 들어 있으니 꾸준히 풋풋한 만남을 계속 이어서 결혼에 골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중매로 소개로 만나고 있으신 그런 분들도 운세가 애정운이 참 좋습니다. 1월 중에 연인을 만날 수 있는 운세도 있고요. 의뢰생 돼지띠들은 아홉수라고 해서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지 그렇게 큰 나쁜 운세가 아니니까 그냥 잘 사고 없이 풋풋한 애정운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35세 기사생 뱀띠분들, 남자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지금 애정운 인연운이 있거든요. 1월에 만날 운세가 있으니 그분들 만나서 좋은 인연이 되어 결혼에 골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운세가 좋으니 앞으로 쭉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. 37세 정묘생 토끼띠를 말씀드릴게요. 37세 토끼띠들은 결혼 생활을 쭉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. 지금 재혼으로 두 번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운세가 들어와 있거든요. 이분들은 그렇게 토끼띠들이 좀 따지기를 많이 할 거예요. 남자가 여자가 직장이 어떻든 재산이 얼만큼 갖고 있든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을 건데요. 그런 거 뭐 따져도 상관이 없는데 좋은 인연이면 인성을 보고 좋은 만남을 이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인성이 중요하지 재산이 돈이 중요하진 않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인성을 가지고 인성이 좋으면 재물도 들어오고 집도 살 수 있고 그런 운세이니 이번에 1월에 만나는 인연이 있으면 좋은 만남으로 행복하게 결혼에 골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51세 개축생 소띠를 말씀드릴게요.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은 길 가다가 만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길 가다가 부딪혀서 인연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소개로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 좋은 인연이니까 좋은 만남을 이뤄서 자손까지 하나든 둘이든 낳고 싶은 대로 낳으시고 지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들은 뭐 얼마든지 낳을 수 있으니까 행복하게 애정운을 꾸준히 갖고 가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애정운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